백스윙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몸이 가만히 있고 팔로만 가게 되면 헤드가 이렇게 돌아버리거나 팔이 뒤로 빠지는 문제점이 만들어져요.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트리골프 한진호 프로입니다. 백스윙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테이크어웨이 할 때, 테이크어웨이는 처음 백스윙 처음 시작하는 구간을 말합니다. 테이크어웨이 할 때 팔로만 백스윙을 하려고 하는 느낌입니다. 이 느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냐면 백스윙을 할 때 몸이 가만히 있고 팔로만 가게 되면 처음 시작하는 구간은 좋아 보이지만 시작한 구간을 조금만 지나가게 돼도 헤드가 이렇게 돌아버리거나 아니면 헤드가 돌지 않는다고 하면 팔꿈치가 팔이 내 몸 바깥으로 벗어나는과 동시에 팔이 뒤로 빠지는 문제점이 만들어져요.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으면 헤드 페이스 컨트롤 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이 생기겠고 팔이 뒤로 갔다가 앞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클럽 패스, 클럽이 들어오는 공에 들어오는 길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팔로만 백스윙을 하는 느낌은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면 몸과 함께 백스윙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알겠는데 그 느낌을 나타내기가 어렵다. 머리는 내가 이해되지만 몸과 팔의 그 조화를 만들어내는 게 난 어렵다 해서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왼팔을 쏙 오른팔 안으로 넣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만들어집니다. 자, 왼팔로 오른팔을 막았기 때문에 어떻게 뭐가 일단 방지되죠? 팔을 보낼 수가 없어요. 팔을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몸으로 백스윙을 시작하는 느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몸으로 백스윙 시작하고 여기서부터도 중요합니다. 이 위치에서 팔이 계속 벗어나지 않고 유지된 상태로 클럽이 넘어가 줘야 하는 거죠. 이걸 한 번에 하면 이런 자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내가 캐치를 해야 되는 건 아, 몸이랑 팔이랑 이런 관계, 이런 타이밍으로 같이 움직여서 여기서 헤드가 탁 하고 넘어가는구나 하는 느낌을 캐치해야 합니다. 자, 그 느낌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몸이 가만히 있고 팔이 가면 헤드가 돌거나 팔이 빠지는 거예요. 몸통으로 클럽을 리드해 주셔야 합니다. 이 느낌을 알면 진짜 샷이 정확해질 수 있어요. 샷이 정확해질 수 있는 방법은 몸통으로 백스윙을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올 시즌 동안 이 연습을 많이 하시면 정말 정확도가 많이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겨울 시즌 동안 이 드릴을 많이 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왼팔로 오른팔을 막고 막은 상태에서 몸통과 팔을 함께 움직이면서 클럽을 샥 하고 넘기는 게 포인트예요. 너무 힘이 들어가서 이렇게 경직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샥 하고 넘겨준다. 하지만 팔은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 앞모습. 자, 돌고 클럽 샥 하고 넘어갑니다. 한 번 더. 이 자세입니다. 많이 연습해서 몸통으로 백스윙하는 느낌을 이해해서 좀 더 정확한 임팩트를 찾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느낌을 이해하면 샷이 훨씬 정확해질 수 있어요. 몸통으로 백스윙하기 한번 쳐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빵!